살로 내 색깔을 돌려줘. 준비됐지? 응. 간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잘하는데? 다시 간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도도 걸렸다. 이거 무슨 소리지? 청소기 소리? 저기 봐! 미끄럼틀 색이 사라졌어! 에이, 도둑아기 상어! 너 또 뭐라는 거야? 보면 몰라. 알록달록 색깔이 필요해서 좀 가져가는 중이야, 왜? 그렇다고 우리 유치원색을 훔쳐가면 어떡해? 맞아! 그만해! 이러면 너희들 색깔도 모두 뺏어갈 거야! 저리 가! 뭐라고? 너 정말... 뭐야! 우리 색이 모두 사라졌어! 어떡해! 선생님! 어머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둑아기 상어가! 우리 색을 모두 훔쳐가 버렸어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그래, 그래. 모두 진정해보세요. 우리가 색깔 찾기 놀이를 풀어내면 친구들 예쁜 몸 색깔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네! 색깔, 색깔 찾아보자, 색깔 탐험대. 헤이! 색깔, 색깔 찾아보자, 다 함께 출발! 색깔이 어딨을까? 노랑, 초록, 보라 함께 찾아보자. 우리는 도둑 아기 상어가 어떤 색 컵에 숨었는지 맞춰보는 거예요. 색깔을 잘 따라가면서 놓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찾아봐라. 시작한다. 컵이 바뀌었어. 어? 저기 있다. 메롱 메롱. 자꾸 말 거야. 보라색! 보라색 컵에 들어있는 것 같아! 아하, 아니네... 내 생각엔 초록색 컵에 숨었어! 우와, 치치! 네가 맞았어! 최고야! 잘했어요! 집중하기 어려웠을 텐데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자, 이제 다음 놀이로 넘어가 볼까요? 우와! 나 색깔이 돌아왔어! 치치의 몸색이 돌아왔네? 네! 멋진 초록 치치! 다행이야! 친구들,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크레용도 그만 색깔을 잃어버렸나 봐요. 내 보라색이 사라졌어. 보라색이 없으면 달콤한 포도도 못 그린다고. 우리가 찾아줄게. 여러 가지 색깔 중에 크레용이 잃어버린 보라색만 골라야 하는데 잘할 수 있겠나요? 네! 막 바뀌는데? 자, 이제 집중해서 보라색을 찾아보자. 힘내, 얘들아. 저기 왼쪽 제일 아래! 맞았어! 여기 여기! 중간에도 보라색이 있어! 응! 눌러볼게! 잘못 눌렀어! 다시! 됐다! 얘들아! 시간이 없어! 찾았다! 이쪽 구석에! 와! 도도 해냈어! 최고야! 보라 크레용아! 내 색깔이 돌아오다니 감동이야. 고마워. 울고 있던 보라 크레용이 색을 되찾았네요. 정말 잘했어요. 우와, 얘들아 이것 봐. 나도 보라색이 돌아왔어.
여러분, 어? 선생님이 비밀 편지를 그렸는데 누가 이 위에 낙서를 해버려서 알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세 번째 놀이는 바로 선생님의 비밀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맞추는 거예요. 우와, 낙서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지? 그러게. 선생님, 어? 저기 있는 돋보기들은 뭐예요? 이건 색깔 돋보기예요. 이걸 사용해서 놀다 보면 금세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화이팅! 우와, 온 세상이 빨갛게 보여! 왜? 어? 치치, 너는 왜 초콜릿 색깔이 어? 된 거야? 내가 초콜릿이라고? 나도 볼래! 우와, 진짜 온통 노랗게 보이잖아? 지금 재밌다! 우리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좋아! 낙서가 너무 심하게 되어 있어! 일단 우리가 받은 돋보기를 사용해보자! 이걸로 하면 금세 찾을 거라고 하셨어! 좋아! 내가 먼저 해볼게! 이렇게 돋보기를 대면... 어? 보라색처럼 보인다! 근데 그냥 낙서뿐인데... 내 꿈 거의 달라지는 게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어? 얘들아, 이것 좀 봐! 내 빨강 돋보기를 올리니까 낙서가 사라졌어! 우와, 신기하다! 우와, 이게 뭐지 근데? 올록볼록 구름인가? 이건 작은 안경 같은데? 이쪽도 보여줘! 이건 모자 아닐까? 구름 같은 모양의 작은 안경, 그리고 모자까지. 아, 나 알았어! 이건 바로 산타 상어 그림이야! 맞다, 맞다! 우와, 이번에도 해냈다! 우와, 세 번째 문제까지 정말 잘 풀어냈네요. 색깔을 이용해서 다양한 놀이를 해보니 어때요? 신기하고 재밌죠? 네! 그럼 이제 놀이터로 다시 모여볼게요. 우와, 나도 드디어 색이 돌아왔다. 우리 색깔을 찾아서 다행이야. 근데 어? 놀이터는 아직도 색깔이 안 돌아왔어. 미끄럼틀도 회색이고. 어쩌지? 도둑 아기상어를 찾아야지. 그래, 우리 유치원을 다시 예쁘게 돌려놓으라고 하자. 함께 찾아봐 도둑아기 상어 여기저기 찾아보자 다 함께 출발! 색깔 속에 숨었나 카멜레온같이 함께 찾아보자 가보자 도둑아기 상어야! 나와봐!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어? 지금 여기 어디 있나 봐! 어? 여기 있다! 뭐야, 정수기만 있잖아? 설마 도둑아기 상어도 여기에 빨려 들어간 거 아니야? 맞아, 살려줘! 어떡해! 우리가 꺼내주자! 이렇게 쳐볼까? 이러다 다치겠어! 우리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하자! 선생님! 도둑아기 상어가 청소기에 갇혔어요. 우리 유치원에서 가져간 모든 색깔도요. 뭐라고? 아니, 도둑아기 상어야, 괜찮니? 잠시만 기다려. 이렇게. 열렸다! 도둑아기 상어야, 괜찮아? 어쩌다 빨려 들어갔어니.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청소기로 유치원의 예쁜 색깔을 가져가려고 한 거야? 네. 이건 다시 돌려줘야 해. 싫은데. 이렇게 색깔 공이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 이걸로 다 같이 던지기 놀이를 하면 어떨까요? 모두 힘을 합쳐서 유치원을 알록달록 멋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밌겠다. 그렇게 해보자, 도둑아기 상어야. 알겠어요. 자, 이제 모두 힘차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재밌다.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